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부터 20절 말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0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또박또박 공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심을 기뻐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 아주 핵심이 되는 등뼈와 같은 말씀이에요. 성경 전체를 함축시켜서 딱 모아놓은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잘 깨달으면 성경 전체에 아주 큰 등뼈를 여러분이 가진 게 되기 때문에 다 열려버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이 말씀에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 있고요. 이 말씀에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인 거를 알아야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수 있고 우리 주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 수 있고 성령님이 오늘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이 하나님, 예수님, 이 성령님과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는지를 잘 알 수 있게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핵심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오늘 다루기 위해서 제목을 두 가지를 한꺼번에 했어요. 만물의 으뜸이 되고 하나로 통일되게 한 하나님의 계획.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쓴 책이에요. 구약, 신약 이 모든 게 다 합쳐서 하나님의 계획을 쓴 책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아멘. 근데 이 구원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하나하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또 그 다음에 하나로 통일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 말하고 있다. 첫 번째 만물의 으뜸이라는 게 무엇을 말하고 하나로 통일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또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만물의 으뜸이 되신 이는 누구실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물의 으뜸이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만물의 으뜸이 되었냐? 본문 말씀 보면 첫 번째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말해요. 두 번째 예수님은 만물의 으뜸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구세주가 되심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만물의 으뜸이 되시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심판주로 앉으셨다라는 것.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로 그 으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 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만물의 창조자가 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 16절에 말하고 있어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그렇게 말했어요. 만물이 누구에 의해서 창조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 여호와가 창조주고 예수님은 그의 아들이어서 하나님 아버지는 크시고 예수님은 작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16절을 보니 예수님이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만물이 그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아, 예수님은 창조주셨구나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창조주님 예수님이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그가 말씀으로 창조를 했는데 그가 없이는 하나도 창조되지 않은 게 없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에 의해서 다 창조되었다라는 거 이거 아셔야 돼요. 만물이 그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는 이 의미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냐면 만물이 그의 손에 의해서 창조된 것과 같이 만물이 그에 의해서 다 다스려진다라는 거예요. 해, 달, 별 다 지으신 이가 그 해, 달, 별이 하늘에 있게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있게끔 하나님이 그 궤도를 정하시고 그 궤도를 이탈하지 않게 딱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분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다 붙잡고 있다는 얘기는 동일하게 이것을 불살릴 때는 다 불살라진다라는 거예요. 붙잡고 계시는 이도 우리 주 예수님이고 이것을 다 무너뜨릴 우리 주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붙잡고 있는 이상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진 축복자. 할렐루야. 그 만물이 다 그의 손에 다 쥐어져서 모든 세계를 그에 의해서 그로 말미암아 다 쥐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다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보는 하늘, 우리가 보는 땅, 이 세상 모든 물질 세계를 말해요. 사람들이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모든 물질 세계 그걸 다 지으셨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러면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은 이 보이는 세상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하늘에 있는 천국만 생각을 해요. 근데 땅에도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 뭐가? 공기. 그렇죠? 전파. 이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이 보이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보이지 아니하는 영들 이것도 다 예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펴볼게.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왕권, 이 세상의 왕권. 그러면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아니하는 세상 두 가지를 볼 때 보이는 세상의 물질 세계에도 왕권이 있어요. 통치권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이거 다 주님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다 그로 말미암고라고 했어요. 예수님에 의해서 이 땅의 모든 권세와 통치권과 주권이 예수님으로 다 말미암아 이 물질 세계도 움직여진다는 것. 또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 가운데에도 왕권이 있고 권세가 있고 통치권이 있다라는 것. 근데 이 모든 게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라는 거예요. 나를 다스릴 때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사단이 주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가진 권세도 예수님이 다 그것을 허락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사단도 누구를 위해서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 그 계획하신 뜻대로 천지 만물을 지으셨는데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다 지으셨고 그 안에 역사되어지는 모든 왕권, 권세, 이런 모든 통치권을 다 주님이 주시고 그런 것들이 움직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그것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세워지도록 그 모든 질서를 주님이 다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그 질서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 위에도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주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해요. 그럼 왜 이거를 허락하셨나? 주님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요? 구원에. 하나님의 구원에 맞춰져야 돼요.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면 으뜸이 되시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요.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으뜸 하나님이 통일케 하시는 이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여러분이 볼 수 있고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에 의해서 지어졌어. 그런데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졌다라는 이 이야기는 그의 뜻을 따라서 지어졌는데 에베소서 1장 11절로부터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어졌죠. 근데 그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 무엇을 위해서 창조되어졌느냐? 바로 그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지어졌어요. 세상의 모든 통치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지어졌어요. 보이는 세계나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나 이 모든 것들이 그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지어져서요. 우리가 그 안에서 예정을 입었다라는 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을 찬송하도록 예정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믿기 전이나 믿고 나서나 모든 순간에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지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안 믿을 때 또는 지금 믿는다고 해도 여전히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 무슨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이 있느냐. 세상을 보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돈도 더 잘 벌고 뭔가 잘 나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의 끝을 볼 때 물질이 세상의 명예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줄 수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나타내십니다. 예수님 믿고 나면 정말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연약한데 잘나가는 사람들보다 내가 예수님을 갖고 있을 때 누리는 천국이 있음을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 세상의 물질과 관계없다라는 육체의 어떤 노력과 관계가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면 그 구원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 안에서 그 구원을 누리면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만 하면 그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응답하시는 것. 아멘. 여러분 내가 뭔가 노력을 하니까 얻어졌다고 생각을 해서 믿는 사람들 중에 많이 노력을 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100% 그분을 믿고 구해보세요. 이루어집니다. 100% 내가 고통 가운데서 그의 이름을 믿고 불러보세요. 거기서 건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예정하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예정하신 그 뜻이 뭐냐? 찬송이 기업이 되게 하게 해서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찬송이 나타나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찬송을 박도로 일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여러분과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믿어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고 아멘.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창조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뜻대로 오신 거예요. 예정하신 뜻대로 오셨어요. 무슨 예정? 하나님이 오지 아니하면 그 죄에 있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만이 죄가 없는 분이시니까 그 죄 없는 분이 피를 흘리려니 인간의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육체를 입은 조건이 필요하니까 죄가 있는 남자의 후손으로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케 하시고 이 땅에 육체를 입은 몸으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어요? 골로새 1장 15절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렇게 말해요. 또 17절에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있느니라.
만물보다 먼저 나시고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이러니까 뭔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부터 나음을 입은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하나 우리 살펴보겠어요. 자, 첫 번째,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라는 이야기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자, 아담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했어요. 그런데 이 형상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죠. 15절. 또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그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데 인간을 이 예수님과 같이 지었다라는 아담은 그러니까 로마서 5장 14절에 그 말씀을 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5장 14절. 로마서 5장 14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보형이라. 아담을 창조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지었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으로 지었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지었다 이 말이에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가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이르러서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이 다 죄인이 되어진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다 번성이 된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주 어마어마한 계획이에요. 그러니 창조는 요 아담 하나만 지은 것이어야 해요. 다른 이야기를 하면 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창조는 아담 한 사람만 지어야 되는 거예요. 하와도 그래서 어디서 나왔어요?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왔어요. 하와와 아담. 그러면 하와 갈비뼈는 뭐예요? 갈비뼈 없이 아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온 인류가 나왔어요. 이 이야기를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모형이라는 거예요. 이 아담이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하기 위해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자가 죄에 이르고 모든 인류가 번성이 되어진 것까지 이제 예수님 안에서 그의 갈비뼈로 여자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루어지는 계획을 보여준 모형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갈비뼈에서 낳은 여자가 누구냐면 그 옆구리 갈비뼈 그 자리에 창을 맞으시고 거기서 물과 피를 쏟으신 옆구리로 낳은 갈비뼈가 그리스도의 교회인 거예요. 바로 오늘 그 물과 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갈비뼈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갈비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드시 그 물과 피로 거듭난 자가 되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갈비뼈요.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서 갈비뼈가 된 사람은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생성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자녀를 낳아야 되는, 믿음의 자녀를 낳아야 되는, 이것이 모형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아담 안에서 죄 잃은 것처럼 사망에 이르게 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뭘 했어요?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진, 아담이라는 한 사람으로 온 인류가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 자, 그러면 아담은 뭐예요? 보이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지으신 세계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교회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라는 표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담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못 박으신 것이 바로 이 아담의 모든 인류가 그대로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도록 하신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그 죽음에서는 인간의 죄를 다 사해버렸어요. 이 세상의 모든 아담에게 속한 사람들의 죄를 다 사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거.
바로 이것이 먼저 나신 자예요. 모든 자보다 먼저 나셨다는 이 먼저 나셨다는 이야기가 바로 첫 번째 부활을 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하신 것처럼 모든 죄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부활하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그가 근본이시라. 근본이고 그는 머리시다. 교회의 근본이란 이야기는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먼저 나신 그것이 교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모든 천지 창조가 아담을 지어서 아담을 그곳에 살게 하기 위해서 지어진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시작이고 이것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 안에서 산 자들이 생성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루신 근본이시다라는 것. 이해가 되세요? 먼저 나신 자, 바로 근본, 그리고 그것을 으뜸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으뜸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교회의 머리라고 표현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그렇다면 이 말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권세들을 다 통합시키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 아래 통합시킨 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사실상 이 천지 만물이 예수님에 의해서 지어졌고 그 모든 권세가 다 예수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통치권자라는 걸 보여주셔야 하는데 그걸 보여준 장소가 바로 십자가의 부활. 사망 권세, 마귀가 세상의 임금으로 세상의 권세자로 알고 있고 그 사망 권세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부활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세상의 모든 왕권과 통치권과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아래 놓여지게 되었다라는 걸 보여준 사건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스리는 분인 것을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내가 예수 믿으면서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 할렐루야. 내가 온전히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보여준 사건이 부활사건인 거예요. 세상의 왕권과 권세와 통치권이 사단이 지배하고 있다면 그것을 다스리는 이가 그 위에 계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만에 속할 때는 그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권세자이신 예수님이 나도 함께 그 안에서 뛰어난 권세자가 되게 하여 주셨다. 여러분 그 권세 가지신 걸 믿으세요? 그 어떤 것도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에 머리가 되어주시고 으뜸이 되셨다라는 이야기가 모든 만물의 통치권자 내가 가진 믿음은 바로 동일하게 그 통치권을 나도 가진 권세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 것을 내가 가치 없이 아주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것은 내가 받을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부활하심으로 내게 준 권세를 안다면 이 세상의 것을 가치 없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광을 주었는데도 세상의 것 때문에 이것을 등한히 여기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바로 그 모든 우상은 가치 없는 것들이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권세자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바로 그 권세 머리신 것을 말하시는 게 계시록 21장 6절이에요. 내가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모든 구원의 시작도 모든 구원의 마지막 마침도
구원하시는 이도 심판하시는 이도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담의 세계와 동일하게 예수님의 세계가 있는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담의 세계는 세상의 물질의 세계라고 하면 예수님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인데 그 영적인 세계도 보이는 물질의 세계와 동일하다라는 거. 그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기 위해서 인자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자로 오시지 않았다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수가 없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없고 죽어야지만 부활하니까 죽어야지만 생명을 나타낼 수 있으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썩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말이 예수님이 떨어져 죽어서 썩어야지만 거기에 생명이 있는 그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밀알이 땅에 들어가서 썩을 때 그 안에 아무리 작은 겨자씨라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와서 싹이 이루고 그 다음에 새들이 곁들일 나무로 자라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왕국을 표현한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바로 모든 것을 하게 된다는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신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도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것을 믿고 그 생명을 가진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아무리 정말 보잘것 없이 겨자씨만한 자라 할지라도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생명만 가진 자면 그 생명의 권세가 내게서부터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 이유가 오늘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같이 봉독해 보겠어요. 다시 한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가 죄사함을 얻은 건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은 거예요. 사망 권세자 마귀에서부터 건짐을 받은 거예요. 그 말은 또 다시 다른 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이걸 접붙임으로 표현하죠. 돌감람나무에 있었던 가지가 잘라져서 참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은 거예요. 감람나무로 표현한 건 기름을 짜내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여질 수 있는 그 올리브 오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참감람나무이기 때문에 자 우리 주 예수님이 참감람나무의 감람유로 들여지신 게 기름으로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참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야 참 기름부음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이 받으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에서 흑암에서 내가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얘기 이것이 바로 죄사함을 얻은 것이고 이것은 하늘의 권세를 가진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린 축복이 내가 가진 영광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 땅에 비록 살고 여전히 어떤 문제 속에서 우리가 우격싸움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격싸움을 쌓아도 쌓이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왜? 육체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 없어서 공격을 계속 받아요. 성막을 가면 뜰은 위에 덮개가 없어요. 근데 성소는 덮개가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육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계속 공격을 받는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영과 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버리면 믿음 안에 들어가 버리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 모든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를 완전히 보호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음 안에 들어가면 완전한 보호를 받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공격을 받는 것이지 믿음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믿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생명이 바로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것이 이것이 바로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고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사망이 나를 심판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완전히 사망의 심판에서 건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주로 이제 나중에 오시면 심판주로 심판을 하실 거라고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해요. 이미 심판 안 믿는 사람은 받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 심판을 받고 있어요. 이 세상의 심판이 여전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서 믿는 사람은 심판에서 제외된다. 이걸 보여준 사건이 애굽에서의 열 가지 재앙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열 가지 재앙으로 애굽에 임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전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만 우리가 있다면 믿음 안에만 있다면 그 세상에 어떠한 난리가 나도 어떠한 요동이 일어나도 세상 법이 바뀌고 세상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떠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이것이 믿음 안에서 있는 권세예요. 그 영광의 찬송을 우리로 나타내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의 주로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공의를 세우신 거예요. 선과 악을 심판할 수 있는 공의를 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 심령에 항상 여러분은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의로 사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다음에 세상의 선악으로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십자가에서 내가 선악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있어요? 죄는 사함을 얻었고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어. 그러면 이것이 내 안에서 나를 돌아보면 그 의로 내가 살 때 죄는 내 것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 생명의 의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항상 생각하고 항상 거기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이 그 공의로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럴 때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하나로 통일되게 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그 공의로 하나가 되게 하신 그 십자가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화평을 이루게 했어요. 또 하나님과 이 죄인인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고 그 십자가에 내가 죽고 너도 죽고면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함께 하나가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비추어서 판단을 하면 죄인이 하나도 없잖아요. 할렐루야. 다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아직 저 사람이 믿지 않고 있을 뿐인 거야. 그래서 모르고 있는 거지. 하지만 그 사람도 내가 정죄할 아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를 다 사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잘못했기 때문에 질책을 받고 정죄를 받고 판단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 안 돼요. 주님이 그도 용서했거든. 그리고 그가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있는 거거든요. 죄를 지었고 짓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정말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들이 회복되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골로새 1장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이 땅에 있는 것들을 지으시고 다시 말하면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을 지으시고 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지으셨는데 이것이 서로 화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죄 가운데 있는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 안에서 죄가 없는 이것이 화평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에 죄악된 세상과 거룩한 하나님이 하나로 연합되어질 수 있게 되어진 것. 이게 바로 십자가다.
이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아, 그러니 아담의 범죄는 완전히 사함을 얻도록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구나.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아담의 죄를 다 사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 생명 안에서 구원을 얻도록 준비하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모든 죄와 사망을 다 사하시고 생명으로 왕노릇하는 으뜸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늘과 땅이 화평해지게 되시고 죄인과 의인이 화평해지게 되시고 아멘.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화평하게 되어지는 화목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독생자의 영광인데 은혜와 지혜가 충만하다. 자,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충만하게 했는데 무엇이 충만이냐? 은혜가 충만이고 진리가 충만하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다는 얘기는 완전하다. 십자가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더 이상 다른 어떤 죄사함을 위한 제사가 필요 없이 완전히 이루시는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을 얻고 마귀는 진멸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만물의 권세자 구원의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십자가, 단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신 거예요. 그것이 부활사건입니다. 그거로 인해서 으뜸이 되신 것, 머리가 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두가 화평케 되어졌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평이 무엇을 만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나라를 만드신 거예요. 거룩한 백성을 만드신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다르게 구약의 육적인 이스라엘로 표현되어 있다면 신약에서 영적인 이스라엘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통일, 화목하게 하신 통일은 무엇이냐?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한 주가 되게 하셨어요. 에베소 우리 4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통일을 하신 거예요. 만유 위에 머리로 으뜸으로 계시고 이 세상 만유가 다시 통일이 되어졌어요. 아담 안에서 만유가 섰던 것처럼 쳐다다 맞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 안에서 만유가 서게 된 거예요. 이게 통일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 우리 주 예수 하나 또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그 십자가의 세례도 하나 또 그것을 믿는 그 믿음도 하나 또 믿도록 한 성령님의 역사도 하나 몸으로 하나 교회로 하나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우리 12장 12절부터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부터 13절 함께 찾으셨으면 봉독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은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로마서 12장의 4절에서 5절의 기능으로 표현되어져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몸으로 표현되어진 건 이걸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표현되어진 것이죠.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고 다 각기 그 부분마다 기능이 다른 것처럼 이렇게 다르지만
그러나 한 몸을 세워가고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것은 뇌라는 거죠. 그렇죠? 뇌의 모든 지시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우시고 으뜸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이 몸을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이 창세 전에 계획되었다. 예정되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예정은 누구의 예정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만민을 구원하는 예정이다. 라는 거죠. 단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예정하셔. 그분 안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 누구든지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은 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가졌다는 유대인 저 이스라엘이라고 한 특별한 선민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상관없는 거예요. 그분들은 샘플로 우리한테 보여준 모형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도 이방인인 우리도 다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지게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십자가다. 그래서 그 길로 우리 모두가 함께 들어갔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차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 헬라인이 차별이 없고 남자 여자가 차별이 없고 종 자유인이 차별이 없어요. 이 세상엔 차별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주신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의 질서를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에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에 대해 복종하는 이 세상의 이치를 준 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한 거예요. 나무가 물이 있어야 되고 해가 있어야 되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나무요 우리는 생명수의 말씀에 물을 먹고 하나님의 은혜에 빛을 발하지만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 이 모든 세상의 이치들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게 하는 진리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 자녀를 낳는 건 당연한 이치예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라면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었다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자녀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후손들이 많아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강건하게 세워지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머리가 되어지시고 이 모든 만물을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역사를 이루기 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예수 믿었으면 나로 인해서 또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도 구원을 얻게 하는 이유는 이 세상 모든 만민이 다 구원을 받게 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아담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인 되었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인류가 다 구원을 받게 하는 거 누구는 정하고 누구는 안정해진 게 아니라 모두가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제가 오늘 설교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바로 누구인지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 바로 그 창조를 하신 이유가 구원을 이루기 위함인데 이 구원을 또한 이루신 분이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일을 그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서 한 교회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성령님이신데 이 성령님이 오늘 믿는 우리 가운데서 그 일을 마칠 때까지 일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회복, 나의 회복, 내 가정의 회복 이것을 다른 말로는 구원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구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내 심령이 천국이 되고 내 가정이 천국이 되고 이 세상이 천국이 되어지도록 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정말 오직 예수 십자가만을 붙잡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내가 죽으면 그 생명이 내게서 나타나시게 된다. 그 생명이 모든 일을 이루실 거라는 거. 아멘. 이것을 반복해서 들으시기를 권합니다. 정말 이 말씀은 성경 전체 완전 핵심을 말했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 안에 완전히 뚫려지면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될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바라는 모든 것들이 믿음 안에서 다 내게 이미 약속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 믿음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성취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모든 권세를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 근데 이 믿음은 죽어야 갖는 믿음이에요. 육에 대해서 죽어야 십자가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신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린 다행히도 인터넷으로 이것이 또 올라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듣고 지나가지 않고 반복해서 들을 수 있으니까 정말 이 말씀을 완전히 내 안에서 내 것이 되어지도록 완전히 탁 성경이 열려서 내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반복해서 들으시기를 권합니다. 나의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아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어요?